안 되거든.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또. 따라서 좀 됐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안 되고. 그쵸 그쵸. 안 주무시면 되겠다. 그게 이해가 돼. 그게 그러는 거요. 맞다. 정답 정답. 맞아. 역시. 잠도 자지 말고. 멋있어. 자, 하십시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자주 왔건만 온 세상사 슬슬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오늘 백발한 심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안경 들 쓸 때가 있느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유란해도 세절개를 굽히게지 않는 광국 달풍도 걷는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황무간 전잔바람에 백설만 배웠어요? 안 배웠구나. 가을이 가고 겨울이 네. 거기서부터 가을이 안 배웠어요. 네. 가을이 가고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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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모간 전찬바람에 낙모간 전찬바람에 백설만 시작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세계가 태고 보면은 월백 시작 월백 전지게 백언니 전지기 백원지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구나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다
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그렇지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시다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백설만 시작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시작 세계가 시작 세계가 되고 보면은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월백 설백 천지개 백언니 천지개 백언니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모두가 백 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자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시작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그지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보면은 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전찌개 백원이 월백 설백 전찌개 백원이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나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나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시작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어려워라 다시 청춘 어려워라 거기가 어렵쟁이 쉽지는 않네 아이고 신호부님 예. 바쁘신데 그래도 조금만 다시 갑니다 사철 가야 합니다 지금 사철가 가고 있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목한 적은 찬바람에 백설만 악모간 천산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그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세일백 전찌개 백원이 월백 월백 설백 전찌개 백원지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나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나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어가 어려워라 다시 청춘 어가 어려워라 가을이
겨울이 돌아오면 마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저건 찬 바람에 백설만 낙모간 저건 찬 바람에 그러지 백설만 펄펄 휘날려 펄펄 휘날려 온 세계가 태워보면은 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얼백 세일백 전직에 백언니 얼백 전직에 백언니 모두가 백 마리기 퍼시로구나 모두가 백마리기 퍼시로구나 다시 할게요 모두가 백마리기 시작 모두가 백마리기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시다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어려워라 다시 청춘 어려워라 완전 잘하시네 요거 두 번만 더 배우고 네, 예.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저건 찬 바람에 백설만 시작 낙모간 저건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펄펄이 치고 나와야 돼요 펄펄 휘날려 온 세계가 태워보면은 온 세계가 태워보면은 얼백 월백 전직에 백언니 월백 설백 전직에 백언니 모두가 백마리기 퍼시로구나 모두가 백 마리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저 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어려워라 다시 청춘 어려워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악무간 적은 찬바람에 백설만 악모간 저은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얼백 세백 천지의 백원이 얼백 세백 천지의 백원이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구나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어려워라 다시 청춘 어려워라 완전 잘하시네 아니 우리 금요반 회원님들이 엄청 진득한 게 벌써 곡이 그냥 완성도가 겁나 높아버려 진득한 게 이걸 잘 참아주니까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읽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따라가다가 하는 거죠 펄펄 멋있어 그게 참 안 되지만 멋 백설만 백설만 펄 이렇게 치고서 펄 이렇게 두 번째 박이 나와 좀 됨 펄펄 이렇게 시작 펄펄 휘날리어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펄펄 휘날리어 이렇게 백설만 못 해볼까? 펄 고기가 어디서 들어? 왜 내가 해줄게 백설만 펄 그러니까 여덟 박에서 펄을 해줘야 돼. 아 여덟 박에서. 그러니까 일곱 박에서 얼얼얼 해줘야지. 어얼 해자다. 얼펄
얼펄 이렇게 되는 거야. 펄 얼펄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펄 얼펄 휘날려 이렇게 하고 휘날려가 아홉 번 했어. 그러면 깨끗해. 깨끗하게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해줘야 돼. 늘 거기가 잘 안 돼. 얼펄이죠? 응, 얼펄이야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끼리는 얼펄 해줘야 돼. 얼펄. 그 얼을 일곱 번째서 해줘야 돼. 얼펄 해줘야 돼. 응.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줘. 남 우리들끼리는 얼펄 하지만 남 앞에서는 펄펄이지. 얼펄하면 안 돼. 그지만은 그 얼이 펄을 이미 펄은 나왔잖아 앞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그 마무리를 일곱 번째서 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펄 하고 그 다음에 펄 이렇게 해줘야지 두 번에 펄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섬세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음악적 질문이야. 그게 아주 음악적 질문이야. 음악 팩트는 원래 그렇게 가. 그렇게 유치하다고.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유치한 거야. 그렇게 그래야 그게 정확한 거야. 그렇게 떨어져야 돼. 얼 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려면 엄은 깽뚱한 말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이상하게 된단 말이야. 변질되고. 정확하게 그러면 빼도박도 못해. 확 떨어져.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가끔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유치하면서 음악적인 질문들을 가끔은 해주셔야 돼. 늘 해주셔도 되고. 그런 거를 보류하지 마. 응. 그냥 여기서 왜 아유 유치 그렇게 하지 마. 유치해야 할수록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 응? 유치할수록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상한 척 나는 그거 다 알아.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 펄펄이지 무슨 얼펄이야.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위선이야. 나중에 가서는 점잔던 대가로 혹독이 치루와. 아니요 스님 응. 그게 아니고 응. 몰라서 질문. 맞아 맞아 성장해요. 아 그렇구나. 몰라서 질문을 할 줄도 몰라. 아무튼 질문을 그렇게 구체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음악적이면서 약간은 유치한 그런 질문을 꼭 좀 해주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까. 아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네.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네 봐. 대충 부드락부드락 얼렁뚱땅 해갖고 네. 막 그냥 대충대충 하지. 대충대충 하고. 배운 게 있나? 형탈은 우리 배운 거 있지? 네.